처음으로 연하랑 사랑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누나들하고 멜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김고은 씨가 연애기도 하고 그 중에서 동갑으로 나오는데 멜로 연기 어떠셨는지 처음으로 연하랑 촬영을 했는데 네, 우선 오빠 역할인가? 행복했습니다. 고은 씨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. 촬영할 때 쿵짝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쿵짝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요. 쿵짝. 네, 쿵 하면 짝 하고 이런. 네. 눈빛에서도 있을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주는 그런 게 케미로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리허설하고 대본 리딩하고 뭔가 대본 리딩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현장에 와서 리허설 하고 슛 들어가는데 눈만 봐도 뭔가 통하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도깨비 이후에 김고은 배우와 재회하게 됐는데 도깨비 촬영 때 제가 2회차 촬영이었고요. 너무 잠깐 촬영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고은 씨는 되게 바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고 저랑 이렇게 촬영장에서 긴 얘기를 나누기에는 되게 타이트한 일정이었는데 저랑 이제 마지막 찍는 장소, 씬에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촬영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. 너무너무 고마웠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. 잘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이렇게 정지우 감독님 영화에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. 네, 지금 얼떨떨하네요. 제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자존감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자존감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. 또 촬영할 때, 또 촬영하지 않을 때도 되게 얘기, 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네,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파이팅! 시작! 진짜요? 5, 6, 7, 8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